네, 도은이를 불러놓고요. 잠시 메시지 듣기 전에요. 여러분께 안내 방송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은이가 끝나고 나면요. 일파만파의 이정은 사무국장이 올라와서 오늘 여러분의 행기를 통한 우리가 어떻게 행기를 진행해야 되는지의 안내 방송을 드릴 겁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좌측 우측에 우리 경찰분들 계십니다. 우리 경찰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집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경찰분들에게 힘들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우리 행사를 진행하면서 화양식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문화 형태로다가 저희들이 집회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이 소리 반드시 들으십시오.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퍼포먼스 4개를 준비했다고 미리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분 동안의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든 걸 수거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선동을 해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여러분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경찰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퍼포먼스는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은이 학생 끝나고 나면 행제를 통해서 우리 미대사관 앞에서 지난번에 진행했던 밟고 지나가기 그러한 우리가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들이 화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인사동 사거리에서 다시 한번 밝기 운동으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문재인 아웃과 그리고 김정은 아웃 노란 풍선이 있습니다. 노란 풍선은 전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진을 했는데 손을 들고 함께 행진을 해주십시오. 행진을 통해서 이 자리에 돌아오시면 모두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의 퍼포먼스는 여러분 문재인 아웃과 김정은 아웃 우리 풍선은 노란 풍선을 밟아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은이 학생의 우리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은입니다. 다음 주에 설날이라서 먼저 세배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경찰들, 국민들 지키라고 세워놨더니 국민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김정은 사진을 짓밟는데 왜 거기서 분노를 합니까? 김정은 사진을 짓밟고 시진핑 사진을 짓밟고 인공기를 짓밟는데 왜 지들이 분노를 합니까? 동참해야죠. 같이 나와야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해야죠. 경찰입니까? 빨갱이들입니까? 경찰입니까? 북한의 시다발이들입니까? 북한의 시다발! 검찰한테 치이고 정부한테 치입니까? 국민들한테 환풀이하는 겁니까? 경찰들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나라에서 권력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겠습니까? 지네들이 못하니까 검찰한테 치인 거 아닙니까? 지네들이 못하니까 정부한테 치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없다 대고 국민들한테 화풀이합니까? 경찰입니까? 이게 빨갱이들입니까? 경찰입니까? 김정은의 수하인들입니까?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악한 건 악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악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악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주사파들이 악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악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더 일찍 깨어났었어야 됩니다. 더 일찍 깨어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나라를 붙잡았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너무 늦게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일어나고 있고 이 나라가 적화통일의 길을 가고 있고 연방제국을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이 있는데도 국민들이 눈이 가려져서 목사들이 눈이 가려져서 교회들이 눈이 가려져서 신자들이 눈이 가려져서 종교인들이 눈이 가려져서 한마디도 자신있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장자는 국민들이 함께하나라! 장자는 교회에 함께하나라! 장자는 목사들이 함께하나라! 장자는 신자들이 함께하나라! 장자는 종교인들이 함께하나라! 독립운동 때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만 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겠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애국 시민들의 손에 있다면 경찰들이 저렇게 빨갛게 변하겠습니까? 색깔 논쟁이요? 무슨 색깔 논쟁입니까? 니네들은 빨갱이가 맞는데 북한을 옹호하고 김정은 돼지새끼를 옹호하고 이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주려 하는데 색깔 논쟁이요? 말 같은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십시오. 김정은은 사악한 자입니다. 김정은의 시다바리로 역할하고 있는 문재인도 사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자를 반드시 끌어내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정권이라는 음해를 당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거짓 탄핵에 휩쓰여서 감옥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북한에게 넘겨준 돈을 다 회수해야 됩니다. 노무현이 북한에게 넘겨준 돈을 다 회수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해주겠습니다. 김대중은 빨갱이다.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눈물 흘리던 자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할 때 난리치던 자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광화문에 있는 노란 리본을 없애고 그곳에 태극기를 세우고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고 우리 다 같이 애국가를 불러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북한에서 300만, 400만이 굶주려 아사당할 때 대한민국은 풍족했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김일성에게 전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미국을 나쁜 놈이라고 하고 은혜를 모르고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 대통령이라고 하고 은혜를 모르고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 대통령이라고 하고 이 나라를 부정하는 자들, 내가 말합니다. 김대중이 독재였습니다. 노무현이 독재였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그 독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을 끌어내리고, 임종석, 임수경, 임씨들이 문제입니다. 이 임씨 주사파들, 좌파들, 종북들이 문제입니다. 사실 문재인은 종입니다. 허수아비입니다. 임종석, 추미애, 이 나쁜 새끼들이 이렇게 문재인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근데 문재인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해벌레벌레 거립니까? 펜스 부통령이 문재인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트럼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을 이렇게 세워주소서. 주여, 펜스 부통령 같은 대통령을 세워주소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향한 우리 사악한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향한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체제는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향한 우리 주체사상은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향한 우리 김정은 돼지새끼는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향한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해방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향한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적결될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찬양의 노래를 개사해서 노래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무엇이냐면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 조국 대한민국 회복되는 날, 그날을 바라보며 가요. 제가 이 노래 한번 부르고 구호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 조국 대한민국 회복되는 날, 그날 바라보며 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촛불 기계들의 손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대로 나아가도록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종북 적결! 종북 적결! 자유 통일! 자유 통일! 박근혜 대통령 속발! 박근혜 대통령 복권! 전교조 해체! 전교조 해체!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